네, 안녕하세요, 굿파이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녀석을 소개시켜줄 거예요. 어떤 녀석이냐면요, 바로 개가 제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뭐야 헌터팡 저 새끼 저거 개라는 거야, 가제라는 거야. 개가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거의 99.9%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개랑 가제랑 합친 녀석이 있어요. 개랑 가제 이어서 말해보세요. 개가제. 그렇죠, 개가제입니다.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개가제 있죠, 멘티스 슈림프라고 매니아층에서 많이 키우는 생물인데, 이 개가제는 머리통이 있고 또 꼬리가 쭉 길게 있어요. 근데 이 머리통만 있는 형체로다가 생겼어요, 개가제가. 그러니까 록같이 생겼지? 자, 근데 이 녀석이 어디에 사냐? 최소 수심 10m에서 20m 정도는 들어가야 거기서 모래바닥에서 바닥에 모래를 파고 대가리만 이렇게 쏙 숨고 사는 녀석입니다. 헬로질로는 잡지 못하니까 삼촌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삼촌이 배에서 그물을 건져오면은 개가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잡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삼촌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신이시여, 제발 잡혀있으라. 제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반입니다. 시계 업지롱. 개가제를 잡으려면 우리 람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물 작업을 하러 왔는데, 자, 여기서 개가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보통 한 3-4월쯤에 나오는데, 지금 이 찍는 촬영 당일이 12월 17일입니다 저번에 소라게 영상에서 한 마리 나왔었죠. 그래서 조그만한 희망을 걸고 한 마리라도 그물을 정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여기 거치시키자. 자, 여러분, 이렇게 그물 작업을 할 때 여기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돌탕치인가봐. 와, 숨통이. 아, 엄청 귀엽게 생겼다. 저번 영상에서 먹었던 산호개입니다. 저 고등어예요? 여러분, 그물 작업 현황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가제 오늘 실패 영상 갑니다. 리발. 그 와중에 저기 저 아무로 불가사리 라떼는 사이즈가 걸려버렸네. 얘 뭐였죠? 해뜨기 아니죠? 해뜨기 아니야. 해뜨기 미포. 쥐치다. 옛날에 이거 뭐 발로 차고 다녔는데. 깔짝깔짝. 자, 여러분, 죽은 아구 새끼입니다. 자, 이거를 저쪽에 보시면은 저 배 지나가고 나서 갈매기 볼 거예요. 저기 돌 위에 한 마리 혼자 서 있는 레키 보이시죠? 자, 얘한테 한번 던져볼 건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죄송해요.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자, 여러분, 갈매기한테 다시 한번 줘볼게요. 이번에는 저 아구꼴 나지 않게. 기록 보고 온 거 같아요. 날라온다. 이야, 바로 물고 가. 사냥 실력이 아주 잠수해서 그냥 바로 머리부터 내리꽂네. 틈스툰. 자, 아구야, 빨리 헤엄쳐가. 위에서 그러지 마. 배영 말고. 저병. 자, 여러분, 아침에 못 잡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개그물을 샀습니다. 개그물로 아주 정말 희박하게 가끔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수중 카메라로 한번 시체들을 봤었죠. 시체들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아침에 고등어 많이 잡았잖아요. 미끼로 이 통통한 고등어가 짱입니다. 펀치. 고등어 장기를 나사. 오, 여기 내장 터진 거 보이세요? 오, 리발 펀치. 오, 이게 너무 싱싱해도 문제네. 너무 싱싱해서 너무 역겨워요. 이 케이블 타일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호박. 자, 됐습니다. 얘는 절대 떨어질 리 없어요. 되게 이렇게 보면 맛있어 보인다는 구라예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고등어 걸려있죠. 던져놓고, 저거 뭐야, 낙엽이구나. 불가사리 새끼인 줄 알았네. 근데 솔직히 못 잡을 것 같은데 해봐야죠.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리침 바로 앞에 떨어졌네. 자, 원래 사람들 좀 좋은 낚시 거치대 쓰잖아요. 제일 좋은 거치대는요, 처박는 거예요. 처박혀. 오케이, 세워졌다. 자, 이렇게 두고 미친 대기. 자, 근데 여러분, 경치가 너무 끝내주죠. 흐르는 강물. 너무 옛날 노래다. 자, 여러분, 지금 끊어져가지고요. 네, 바지 입었어. 찾으러 들어가야 돼요, 겨울바다 물에. 지금 너무 차가워. 와, 진짜 바로 올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와, 진짜 미치겠네. 너무 추워. 와, 찾았다. 찾았는데 여러분, 금개 한 마리가 벌써 지금 먹고 있어요. 보이세요? 와, 지금 다리 빨개진 거 보이시죠?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이 금개 같이. 야, 뭐야? 꺼져 그냥. 어차피 저희 또 있다, 금괴. 야, 금괴들 바닥에 모래 파는 거 보세요. 지금 모래 파고 저쪽도 들어가죠. 이거 봐. 야근 새끼들. 자, 여러분, 낚시 말고요, 그물을 설치해 둘게요. 그리고 밤에 찾으러 올게요. 지금 팬티도 다 젖었고요. 너무 차가워요, 거기도. 아니, 뭔 개소리야.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씻고 물에 무적으로 만들고 지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컨텐츠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 여기 좀 깊다. 뭐 어때, 한번 사는 인생 뒤지기라도 하겠어?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둘게요. 자, 여러분, 이따 밤에 찾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있길.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도. 이럴 줄 알았어, 컨텐츠 망했어. 자, 여러분, 오늘이
왜? 조용히 해. 밥 먹었잖아. 너 왜? 왜? 뭐라 말하고 싶은 건데? 왜? 왜? 여러분,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가 12월 17일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두 달 좀 지났는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요. 개가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침 8시입니다. 삼촌 배에 개가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피곤해, 리발. 그만 좀 만져달라 그래라. 여러분, 오늘 에? 삼촌 어디 계시지? 아주 멋지게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삼촌 어제 바닷가에 잡혔어요? 오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삼촌이 개가지를 잡아놓으셨다 해가지고 지금 삼촌을 만나러 왔습니다. 삼촌 딱 한 마리 걸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삼촌. 내 구분에 걸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구분에 걸린 게. 아, 진짜요? 어디요? 아, 그렇죠. 바로 이 녀석이죠. 와, 진짜 걸렸네. 야, 근동이 삼촌은 또 있더라. 큰 거 또 있어요? 네? 이건 개가재네요. 네, 다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자, 가자. 잠깐 타 있어. 멀미하니? 참어. 열어. 다 왔다, 내리자, 내리자. 얘가 제 새끼야. 타다. 자, 여러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12월 17일에 처음 컨텐츠를 시작했는데, 오늘 날짜가 2월 21일이거든요. 두 달 만에 지금 성사시킨 컨텐츠인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바로 1회기가 제가 말한 개가재입니다. 개가재. 보통 해루질로는 정말 잡기 어렵고요. 심지어 이거는 시장 같은 데서 팔지도 않아요. 근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튀겨서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정말, 정말, 정말 일품이래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로와 이래기야. 라라라.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집게 보시면은 되게 생기나 말았어. 그리고 굵기가 굉장히 통통해요. 약간 개가재 꼬리가 잘린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주 화가 났어요. 아, 집게가 너무 귀여워요. 얘를 보통 튀겨서 한 입에 먹는다고 해요. 자, 이 개가재를 제가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드디어 잡았는데 진짜 진짜 눈물은 아예 안 나네, 리발. 자, 이 녀석 그럼 바로 손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굳건하게 생겼다. 뒤지러 가자. 이 집게를 요 씹으려고. 집게도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레깨가 펀치 먹어라. 때리진 않을게. 자, 여러분, 역시 갑각류를 세척할 때는 뭔지 아시죠? 목욕 시키면서 치카뿌카 치카뿌카 치카뿌카. 자, 아주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새 수온이 높아져가지고요. 그 비브리오 폐열 그만할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이 해외에서는 샌드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운 모래바닥에 사는 녀석들입니다. 모래가 많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르기를 전부 다 세척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바싹해지러 가자. 튀기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레기를 튀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라가리 다쇼 파이어 파이어. 미안해, 잘해준다는 걸 계속 까먹는다. 욕부터 나와.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한 달 반 이상을 아주 헤매다가 드디어 다 펴져버린 개도 아닌 가재도 아닌 개가 제 새끼 입장. 잘 가요. 기름 롯데다. 여러분, 롯데에서 기름 롯데. 또 파티야. 왔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가 재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롯나 두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결과물이 좀 보잘것없다, 리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주 통통하고 살이 가득 찐 바퀴벌레처럼 생기기도 했어.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라삭. 서서 바로 슈펠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닿아버렸다. 개가재를 먹어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수산시장 이런 데도 팔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잡아왔을 때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갑각류를 드시지 않은 분들도 이거는 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맛있다고 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또 어떨지 몰라요. 먹어봐야 돼요, 리발. 자, 일단 튀겨진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괴롭같죠? 괴롭같이 생겼다, 이래끼야. 자, 냄새는 이거 개튀김 냄새랑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아가리랑 먹어도 되는지 손질 없이 그냥 바로 튀겨서 다들 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침이 입에 계속 나오네. 추베르 토라게 먹었던 영상 보셨나요? 그때처럼 잔털이 되게 많아. 거의 뭐 타란툴라급이다. 야, 저 먹어볼게요. 일단 다리부터. 오! 이야! 다리 합격! 기가 막힌다. 야, 맛있다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야,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검해요, 리발. 롱구멍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안에 보세요. 안에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거 안에 다 살이거든요. 약간 노란색은 내장 같은데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 껍질도 먹어도 되나?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그냥 지금 이렇게 튀겨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버터를 넣거나 갈릭을 넣거나 뭐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면은,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랍스타 버금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 집게 있죠? 롯나 앙증맞게 생겼거든요. 이거 약간 모형 집게가 집게도 아닌 거. 너 이거 잘 못 썼지 평소에. 자, 얘 한번 먹어볼게요.
집게가 풍미 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살 마저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검어냐? 검은 거 빼고 다 좋은데.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돌기가 엄청나게 아우 와우. 돌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입천장 다음에 바로 피 철철해서 구강 안에 피 철철. 뭔 개소리야. 자, 이제 다 털어 넣어버릴게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베스트예요. 자, 여러분 아주 행복한 맛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냄새는 게튀김 냄새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제가 만들었던 쫄짱게 튀김들 있죠. 먹었을 때는 게튀김은 좀 딱딱하거든요. 얘는 너무 잘 으스러져요. 금게도 굉장히 연하거든요. 금게보다 훨씬 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와, 이거는 많이만 잡히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제가 만약 어업을 하는 사람이면 잡아서 한번 음식으로 이제 팔아도 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다행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두 달 동안 고생 해가면서 5cm 정도 된 렉기 딱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것마저 만약에 맛이 없었어 봐, 그럼 바로 채널 삭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생소한 개가재라는 생물을 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약간 이런 생소한, 먹어보지 못한 이런 바다 생물들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요. 채널 삭제, 인생 삭제, 어머니 속상해, 어머니 대성 통고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어! 딱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 딱 한 마리만. 롱나 배고프네.